드리블 돌파 시도. 다 서경주가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왼쪽 측면 붙입니다. 반대쪽으로. 자. 굴절이 있었군요. 코너킥입니다. 어렵게 서경주 선수가 드리블을 성공했고 굴절이 강경선수 맞고 일어났군요. 또 들어갔어요. 자, 이렇게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. 스코어 1-1.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이 네, 만들어집니다. 원기종 선수 골인 것 같은데요. 예. 원기종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네. 스코어 1-1. 저희 그 느린 정면 나갔습니다. 예.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들었는데요. 아, 이 득점은 의미가 있습니다. 예. 서울랜드가 예. 전체적으로 공격에 있어서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네. 좀 대전의 박스 주변을 맴도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걸 세트피스 하나로 지금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됐고요. 예. 아, 잘 돌려놨습니다. 두아르테 왼발 코너킥 원기종의 헤딩. 이거는 예측 못한 시점에 코너킥이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. 대전 수비수들이 반응을 못했어요. 예. 사실 원기종 선수가 뭐 제공권이 아주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이 정도는 막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반응을 못했습니다.